여기 보면 두 번째 게 이제 유명한 두 줄 칼럼인데 발싸고 조준하라. 자기가 좀 지가 좀 똑똑하고 좀 학벌도 좀 있는 친구들이 평생 조준만 합니다. 실패하면 안 된다니까. 특히 한국은 실패하면 죽일라 그래. 응? 한번 실패하면 기회를 안 줘.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자산이 아니라 낙인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. 벤처기업 창업했다가 한번 망하면 완전히 가. 그러다 보니까 평생 조준만 하는 거야. 난 실패하면 안 된다. 그냥 조준만 하다가 한 발도 못 쓰고 죽어 대부분. 제대로. 그래서 발싸고 조준하라.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저기 LG그룹에서 아침에 걸어가지고 오늘의 두저컬 하면서 화면에 딱 뜨게 만들었어요. 전 직원이 다 봐. 아침에 출근하면 텔레비 딱 컴퓨터 키면 딱 떠. 오늘의 두 줄 칼럼 발싸고 조준하라. 그럼 애들이 띵하죠. 딱 두 줄로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. 여기 계신 분들도 제 말에 공감한 사람 많을 거예요. 저도 맨날 조준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어. 그래서 제가 내 생각을 바꾼 거죠. 발싸고 조준하라. 뭐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 느낌인데 우리가 1등 2등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. 그런데 1등보다는 인류가 되자. 여자들이 명품을 많이 사는데 지가 명품이면 명품을 살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명품보다 명작을 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명품백 명품이란 것도 사실 허무한 거죠. 사람이 명품이 되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명작을 사는 게 좋겠다. 명품보다 명작을 사라. 1등보다 인류가 되라. 그래서 책에 써놨는데 이걸 서평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이에요. 검색보다 사색이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검색이라는 걸 엄청 잘하는데 애들이 요새. 그러니까 자기 뇌를 아웃소싱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문외야 문외.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으면 아무것도 못해. 제가 가르친 대학원생들도 발표를 시키면 인터넷에서 떠다는 거 짜맞추는 거야. 그러니까 빼면 아무것도 못해. 네? 정말 답답한 거죠. 네? 진짜 깊은 사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사실 인터넷은 고급 쓰레기통이거든. 그래서 검색보다 사색이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식보다 상상인데 저건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상상력이에요. 나이가 들어서 상상력이 없으면 그건 나의 헌복인 거지. 이 새로운 걸 떠오르는 능력 그게 상상력이죠. 지식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. 사실 검색하면 다 나와. 그러니까 지식보다 상상이다 생각한다. 수치보다 가치고요. 또 특히 마지막에 성공보다 성장이다 생각한다. 성공의 반대가 실패가 아니에요.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고 자기를 좌절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오늘 내가 성장했으면 난 성공한 거다 생각합니다. 자기를 좀 용서해야 돼. 너무 각박하게 나는 성공했다 넌 실패했다.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허무한 게임이에요. 그렇게까지 자기를 혹사할 필요가 없어요. 나는 애들한테 가르칩니다. 오늘 발전하면 넌 성공한 거다. 성공보다 성장이다 생각합니다.